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참 애를 너무 많이 매기고 있죠. 자, 많이 심려가 되실 텐데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날짜는 9월 10일 자 화요일 6시 5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1.87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근데 윗꼬리가 달린 차트로 역시나 매수를 마감을 했죠. 자, 중요한 건 우리 기술이 단기간 1차 목표가 나왔어요. 단기 1차 목표. 자, 1차 목표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웬만한 경제 전문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겪고 계시겠지만 코스닥 코스피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난주 4일 연속 하락하다가 이번주 이틀까지 합치면 지금 벌써 일주일째 빠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미증시, 유럽, 아시아 다 통틀어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져도 너무 빠지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웬만하면 미국 증시 같은 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빠진 적이 없는데 빠진 적이 없고 계속 횡보 또는 빠지다가 또다시 빠지니까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항상 더 많이 빠지고 있다.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도 코스닥이 2% 이상씩 빠졌었고 오늘도 코스닥은 1% 넘게 빠졌고 코스피는 0.5% 정도 빠졌어요. 자, 개인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지금 소액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코스닥 종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진단을 해서 매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전권 1차 저항이 돌파가 되고 나서 그냥 물량을 덜어낼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였어요. 신고가 52주 만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3,300원 뚫던 날 7월 18일이었는데 자,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다음날 급등을 했었고 미친 듯이 장중에 급등하더니 25%까지 오르고 다시 수익을 쭉 반납하면서 은봉으로 빠졌었어요. 차익 실현한 매물이 다 터져나갔죠. 그리고 나서 쭉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더니 8월 5일 미증시가 엄청 빠지던 날 경기 침체 우려 얘기가 나면서 아래 공포라고 하죠. 자, 이날 미친 듯이 또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조금 횡보로 이끌고 가더니 이때 미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자, 근데 이날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날이었어요. 보세요. 네, 8월 23일 이날 장중에 고가 약 14%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8월 23일 금요일이었고 장대 양봉이 나온 게 제가 영상에서 8월 21일 날 반드시 곧 금방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죠? 수상한 법인이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다. 자, 이 수상한 법인이라는 건 대주주와 소위 말하면 대주주예요. 대주주고 대주주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거나 하여튼 대주주와 엮인 사람이 대부분 수상한 기타 법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미친 매수를 계속해서 시작을 하더니 요 보세요. 기타 법인.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계속 해댔어요. 보세요. 쭉 언제부터였냐면 저 좀 내릴게요. 이때구나. 7월달부터요. 여러분들 보세요. 2월달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죄송해요. 자, 쭉 볼게요. 자, 이때부터였어요. 이때 7월 25일부터 보세요. 계속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터질 때가 됐다. 장대 양봉이 나올 겁니다. 자, 원래 주식을 판단하고 주식을 분석하실 때 세 가지가 크게 있다. 뭐죠?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은 뭡니까?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그 외에 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이고 자, 기술적 분석이 2번 있다. 자, 기술적 분석은 뭡니까? 차트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죠? 바로 여러분들 작전적 분석입니다. 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1번과 2번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작전적 분석을 때리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다. 근데 작전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해먹고, 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항상 등쳐서 당하는 게 누구다? 개미다. 그래서 오죽하면 단어 중에서 개미털기라는 말이 있고 개미무덤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전적 분석을 하다 보면 수상한 법인이 사고 있다. 수상한 법인이 한달 내내 매수를 해왔고 다 이제는 장대 양봉, 불기둥을 뽑을 것이다라고 영상을 찍자마자 이틀 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줬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자리 요런 캔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주식을 하실 때는 캔들 모양을 자세히 잘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지 급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나오는지를 알수 있고 추세가 전환되는 캔들이 있고 이런 캔들들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저는 20년간 실전 투자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근데 실전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7년간 뭘 하고 있다? 세력, 작전주 이런 거를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래서 요런 캔들이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역망천 캔들이죠. 실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이거는 세력들이 흔적을 남겨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마다 곳곳에서 이런 캔들이 출현하고 있다면 아, 세력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기둥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날 어떤 캔들이 나왔어요? 그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나왔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날도죠. 보세요. 여기 매수세가 들어온 날 똑같이 이런 캔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캔들을 차트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차트입니다. 자, 장이 시작과 동시에 미친 듯이 끌어올리더니 자, 여기서 그럼 올라타는 고객, 그 올라타시는 개미들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올라타기만 합니까? 자, 매일같이 조정받고 힘들어 하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전에라도 팔죠. 그럼 여기서 올라타거나 본전에 팔거나 약수익일 때 팔거나 이런 매물들을 야금야금 밑에서 먹더니 올리는 것처럼 트릭을 주면서 다시 맞습니다. 마감 직전에 확 내려버려요. 마감 직전에. 그럼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그럼 마감 직전에 확 내려버리면서 올라탔던 매물까지도 다 먹어버린다.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이 흔적을 남겨가는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매수세가 들어올 때 반드시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은 어떻게 보면 세력이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 왜죠?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종목이고요. 실제 테마도 살아있고, 재료도 살아있고요. 자, 그래서 2022년도에도 굉장히 작전주네 아니네 조사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친 기타 법인이 다시 팔더니 이날 쭉 팔고 해먹더니 또다시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대 음봉이 다시 죄송해요.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쏟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사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오늘 많이 담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쓸어 담았다. 자, 국민연금이요. 3일 연속을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이때처럼 15% 이상 급등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작전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작전적 분석을 바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25일 전에 추석 끝나고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올 건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다팔 겁니까? 아니죠. 왜죠? 원전에 지금 호재가 살아 있습니까? 안 살아 있습니까? 원전은 앞으로 26년까지도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죠. 자, 최근에 불가리아도 MOU 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25년 내년부터 26년까지 수주 랠리가 있죠. 자,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네, 체코가 일단은 계약을 할 것이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됐지만 이번 달에 윤 대통령과 기업의 총수 5군데에서 어디를 갑니까? 체코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겁니다. 자, 계약을 하고 나서 재료가 나오면 터져줄 거다. 두 번째, 체코 다음에 어디죠? 폴란드.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 어떻게 보면 루마니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를 필두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2026년 전까지 계속해서 체코 수주를 저희가 확정 짓게 될 거고, 그때마다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힘든 이유는 시장이 지금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금투세예요. 지금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네, 강행하겠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 야당은 금투세를 완화시켜라도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인구 중에서 천만 명 넘게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자, 금투세를 천만 명 넘게 반대를 한다?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1번, 이건 삼중과세예요. 모든 세계 중에서 삼중과세 금투세를 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가 이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세 번째 국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투세가 현재 프랑스하고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가 되면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자, 금투세는 삼중과세예요. 양도세와 그리고 뭡니까? 거래세도 이미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즘에 삼성전자 등 우량주에 대해서 증여를 많이 해요. 주식으로 사서 증여를. 자, 증여하는데 이거 증여세도 같이 내죠. 그럼 삼중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소액 투자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뭐 5천만 원벌수 없으니까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는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20년간, 근데 현재 1억을 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자입니까? 자, 사람 일은 솔직히 전 이런 속담을 되게 좋아해요. 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앞을 알 수가 없어 사람 속을 알수 없다. 이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서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또도 그렇지만 사실 요행 요술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계속 모여서 10년 후에는, 아니면 3년 후에, 2년 후에는 뭔가 종목이 크게 터져서 여러분들도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손실 본 거, 이렇게 미친 시장이 떨어질 때 손실 본 거에 대해서 나라가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손실 본다고 해서 거래세를 깎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개인만, 개미만 금투세를 내야 됩니까? 기관은 아무 기업은 관계가 없죠. 기관 기업은 내지 않아요, 금투세를. 개인만 내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업, 어떻게 보면 기관은 내지 않는데, 법인, 기업, 이런 것들. 죄송해요. 이런 것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기업과 기관은 내지 않는데 개인만 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얼마든지, 아니 뭐 맨날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손실에 대해서는 시장이 미친 듯이 급락이 나고 빠질 때는 다 거래세 내고 나몰라라 하는데, 왜 돈을 벌 때는 개인들이 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그것도 20% 넘게. 자, 그래서 금투세는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 그거보다 더큰 뜻이 있어요. 큰 뜻, 큰 대자죠? 뭡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보다 큰 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슈퍼개미입니다. 슈퍼개미. 이들이 인구로 보면 별로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들이 가진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은 엄청나요. 증시에서는 엄청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슈퍼개미예요. 근데 이들이 국장을 버리고 있죠. 국장을 왜 버리죠?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손실 볼 때는 내지 않는데, 뭐 아무것도 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소득세를 지금 삼중과세한다고 하니까 국장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증시와 일본 증시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큰 손들이, 큰 자금이 빠진다면 증시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판단돼요. 자, 그래서 이 금투세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세계 나라에서 빠진 것보다 더 많이 계속 증시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증시라는 건 가장 악재가 뭔지 아세요?
제 어떤 뉴스나 어떤 안 좋은 기사보다 더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증시의 불확실성이라는 건 항상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가 어떻습니까? 자동차 해보신 분들 아시죠? 운전하시다 보면 안개가 너무 많이 짙으면 앞에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의로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안 보이는 안개도 많아요, 여러분들. 불확실성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증시의 안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금투세를 폐지하네, 안 하네, 이런 것들이 얼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만 증시가 햇볕을 볼 수가 있어요. 안개가 걷히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개미도 대부분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죠. 자, 종목들을 다 A라 모르겠다 하고 내던져 버리면서 지금 미증시로 빠지고 있어요.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국민주가 뭡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자, 초보들이 주식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 삼성전자를 보죠. 왜죠?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조차도 속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삼성전자가 현재 개미들이 올해 들어서 600만 명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 근데 140만 명이 이미 나갔어요. 이탈했어요.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파는 것도 있지만 슈퍼개미들이 팔아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작게 보면, 아, 뭐 부자들이 돈 벌어서 5천만 원 세금 때리는 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5천만 원의 투자금이 돌릴 수 있고 1억이 갈 수도 있어요. 돈벼락에 맞고 돈방석에 맞는 건 종목만 잘 발굴하고 여러분들이 전략만 잘 짜면 반드시 그렇게 천만 원으로도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개인과 개미한테만 금투세를 매기고 기관과 기업, 그러니까 기관이죠? 외국인은 하나도 안 내요. 어쨌거나 개미들이 이 시장판에서 손실 보는 건 어찌하오리까? 그죠? 근데 수익 보는 건 내라. 뭣도 내고, 뭣도 내고, 뭣도 내서 결국은 삼중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자, 야당이 이런 정치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금투세 자체가 우리 국장을 버리는 슈퍼개미 때문에 소액 수주들도 나중에는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치계에서도 지금 금투세로 굉장히 시끌벅적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당은 무조건 국장을 버리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야당은 완화를 해서라도 부자 감세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무조건 강행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거나 해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강행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이 떠날 수도 있겠죠, 자리를 잡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벌고 7천만 원이 벌 때마다 세금을 20% 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나 기업 연기금은 안 내잖아요. 개인만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미 여러분들 거래하면 거래세 내야 안 내요? 내잖아요. 손실본도 거래세를 내는데 손실본다고 뭐 나라에서 뭐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지? 저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내내 투자해서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들어도 보고, 1000만 원을 손실해서 다 잃어도 보고, 1000만 원을 다시 3000만 원으로 만들어 보고, 3000만 원, 6000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20년을 주식을 하다 보니까 거래세가 엄청나요. 안 그렇습니까? 아, 좀 흥분을 가라앉힐게요. 물론 저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뭐제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요. 뭐 여러분들 의견 다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저는 그렇고, 주식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중에서 주식하는 사람이 1,384만 명 정도 돼요. 이거 2024년 1월 통계예요. 1,384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넘게, 엄청난 과반수의 70%가 넘게 이미 금투세를 개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는 거죠?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 되실 수 있어요.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미친 듯이 빠지고 있으니 우리 개인분들이 손해가 엄청 나겠죠, 지금. 안 봐도 계좌가 훤히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월한 달에 300만 원 투자금으로 5개월에 9,600만 원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그러니까 네 번째 사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방으로 일단 입장하는 방법이에요. 010-754-1669로 이 번호로 숫자 7을 보내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세력주. 자, 시장이 변동성이 클수록요. 특징주들이 있어요. 뭐, 전달 8월 달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치료제 관련 주 중에 샐러드가 10배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랩주노믹스 이런 것들이 5배에서 최소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관련 주. 자, 현재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자, 대선. 미국 대선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정책 관련 주. 자, 그리고 정책 관련 주의 꽃은 뭡니까? 인맥주예요. 인맥주는 최소 15배에서 2,000배까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주도주를 두세 개 무료로 추천주를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장이 어려울 때는 지고 손에 쥐고 있으면 물려요.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씩만 두세 종목으로 먹고, 한 달에 5%, 하루에 5%면 한 달이면 20일이죠? 그래서 100% 월 수익률 목표로 해서 300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자, 1개월 차에 300만 원이 100% 수익 나면 600만 원. 600만 원 빼지 말고 복리의 마법을 누리셔야 돼요. 그대로 600만 원 투자한다면 100% 수익 나면 1200만 원. 1200만 원도 빼지 마세요. 5개월 동안 9600만 원 만드시려면. 자, 1200만 원을 다시 3개월 차에 그대로 투자하시면 100% 수익 나면 2400만 원이다. 자, 2300만 원을 그대로 투자하셔라. 그럼 얼마가 됩니까? 4,800만 원이 4개월 차에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5개월 차에 4,800만 원이 수익 나면 100%, 9,600만 원 달성한다. 매매 원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매도하라 할때 제발 매도하시고요. 비중을 지켜서 두세 종목을 나눠서 태우시고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복리의 마법이에요. 보세요. 300만 원, 600만 원 되면 300만 원 이자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가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이게 원금이 되는 거고요. 원금 이자가 만들어 다시 원금이 되는 복리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을 빼면 수익률은 적어진다. 아셨죠? 이 매매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도 300만 원 투자금으로 5개월 차에 9,600만 원을 손에 쥘 수가 있다. 자, 9,600만 원 어느 분에겐 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클 거예요. 자, 9,600만 원을 만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는 누릴 수 없어요. 경제적 자유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경제적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경제적 여유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5개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010-754-1669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시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열혈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은, 자, 단기 안에 3,000원 뚫습니다. 그게 바로 추석이 끝나고 뚫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손에 쥐고 계세요. 그 대신 3,000원을 뚫기 전에, 보세요.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뚫을 때 이렇게 뚫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00원을 돌파할 거예요, 한번. 그러면 조정 주고 다시 뚫을 겁니다.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2,500원에서 수익권이시거나 원금이시다. 손해가 아니다. 이러면 적어도 10에서 20% 이상 비중을 줄이세요. 다시 뚫고 나오면 다시 20%를 팔고요. 남은 금액으로 뭘 팝니까? 남은 50, 60%로 전고가를 돌파할 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자, 지지 라인은 지금 뚫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제 지지는 거의 왔어요.
그러나 저항을 한번 뚫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다. 아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다시 한번 요리기술 찍어 올려드렸고요. 어려운 시장에 저도 같이 주식을 하는 어떻게 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 언제 시장이 올라갈까요? 정말 이걸 답을 드릴게요.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11월 15일 대선까지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12월부터 산타 랠리가 시작되고 신년 랠리가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신 구간에 진입하셨는데 현금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현금 보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요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7시 반이 넘어가네요. 저녁 식사 편안하게 하시고요. 뭐 시장이 흔들리는데 뭐 우리 기술이 뭐 나쁜 악재가 전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종목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돈이 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용 말고요. 여러분들 신용 말고 미수 말고 여기서는 매수입니다. 아셨죠? 자, 비중도 줄이셔야 된다. 본전에서 수익 올라올 땐 조금 줄이셔라 말했으니까 분할로 매도해서 다시 조정 나면 또 사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어떻게 보면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조금 목소리를 많이 높였어요. 좀 답답한 시장이죠. 그래서 많이 좀 높여봤는데 여러분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선물 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